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도 관악 주간 뉴스가 여러분 곁에서 알찬 소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올해 첫 소식은 2022년도 달라지는 행정인데요.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액이 인상됐는데요. 시간당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됐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1월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민비서앱 서비스 범위가 10종에서 38종으로 확대되면서 국민비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 관련 안내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신청, 교통과태료, 병무나 통관상담 같은 다양한 민원상담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년 금융 분야에서 눈에 띄는 소식은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희망 적금입니다. 또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종합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해 주는 청년형 장기 펀드 소득 공제도 신설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야외 활동 시간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관악구는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유 놀이 공간을 사전 예약제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드는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은 2019년 난향점을 시작으로 대학동점, 낙성대점, 보라매점, 신사점 이렇게 총 5곳이 운영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은천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점마다 위치한 동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신사점은 다문화가족, 난향점은 예비부모, 대학동점은 영유아 부모, 낙성대점 맞벌이 가정, 은천점은 초등 저학년 특화 지점으로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아이랑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방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문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은 아직 생소합니다. 관악구 무공화 경로당 1층에 다문화 가정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기존 경로당에서 어울리기 힘들었던 다문화 어르신들을 위해 관악구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무공화 경로당 1층 다목적실로 사용되고 있던 약 60제곱미터 공간이 새롭게 다문화 사랑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문화 사랑방은 무공화 경로당의 소모임 형식으로 시범 운영되며 향후 다문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올 한해도 관악구 주간 뉴스가 여러분들을 찾아가 알찬 소식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유튜브 라이브 관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